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결혼에 대한 문제,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건 우리 인류의 모든 꿈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불편한 만남과 좋지 않은 만남, 또 그 반대로 행복하고 아주 좋은 만남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가,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장단점을 알게 되고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결혼을 못한 여성분들, 또 언제 결혼운이 들어오고 언제 남자운이 들어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주는 저에게 동영상을 저에게 사주를 보내주시고 다른 질문은 하나도 안 하겠다. 딱 하나. 재혼 문제, 결혼 문제, 남자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 결혼을 하셨는지 세 번째 하셨는지 아니면 처음인지 그것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단 현재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재혼이 가능한지, 그 사람 마음이 나와 함께 일치가 돼서 결혼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이것만 좀 정확하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심정에서 저에게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동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입니다. 61년생인가 52세입니다. 자, 여성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여자들에게는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관이란 자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면 배우자를 상징해 줍니다. 배우자, 오행상호. 갑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는 경금이 배우자고,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수고, 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목이고,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화가 배우자다, 이렇게 봅니다. 일간이 금을 갖고 태어났다. 당연히 일간이 금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세 번째 칸 화가, 이 사주에서는 화가 배우자다, 이렇게 보겠죠. 자, 배우자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분이 59세다. 그럼 이미 지난 것은 끝나고 54세에서 64세 이 신축 대운을 보자, 이렇게 보겠죠. 이때 지금 질문,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재혼 문제도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이 여성에게 있어서 관이 배우자인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사주에서 화기가 있냐를 봐야겠죠. 화가 있냐. 근데 화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화가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 얘는 여기에 지금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결혼에 대한 문제는 이야기는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되냐? 그건 아니고, 이 정화가 이 사주 구성에서 살아있냐? 힘이 있냐? 힘이 없냐? 이걸 잘 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정화가 있는데, 뿌리를 갖고 두고 있는데, 신축 때문에 현재 이 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축 때 보면은 여기서는 벌써 정답이 그냥 나와 있겠죠. 보통 사주만 풀어도 아, 이 정도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약하겠다, 벌써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이분도 주변에 명략하신 분이 계시고 본인도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저에게 의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천간에서 신금이 들어오면 일단 뭐냐면 이 을신 자체를, 을 자체는, 을은 화, 재관, 재로서 예를 들면 관을
상생시켜주는, 목생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힘이 약한데 또다시 없는 힘마저도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겠죠. 신이 들어와서 제거를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뒤에서 관을 밀어줄 수 있는 힘 자체가 소멸됐다, 약해졌다 이걸 보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올 때는 세운에서라도 얘를 화기가 목이 들어와서 목생화를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은 얘는 제거됐다. 내년 경자년 같은 경우는 이 을경 자체가 을경하고로서 축술 밀을 때니까 이건 좀 참고해봐라. 내년 같은 경우는 손재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재물적으로 굉장히 손상이 있다. 육친월서는 부친과 결혼했다면 시어머니, 결혼 이후에 이혼했다면 이혼한 시어머니라도 이때는 좋지가 않은 해다. 내년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경자년에는 이 사주에서는 물질에 대한 손상이 있다, 재물에 대한 손상이 있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인가, 꼭 이건 하나 좀 그냥 참고로 들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배우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얘가 연천간에서 이렇게 신이 들어오면서 신 자체가 많아졌어요. 많아졌다는 것은 이 정화는 남자는 이 남자는 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이 여자도 만날 수 있고 이 여자도 만날 수 있다. 아하,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양다리, 쌍다리, 오다리, 다 사다리, 오다리를 걸칠 수 있는 남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검증해 보시라. 그분은 분명히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밑에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내가 만나는 남자는 유부남이다 이렇게 보고, 가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세 달에 네 달을 거칠 수 있는 남자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거 문제는 잘 또 한번 참고해 보시라. 그런데 얘가 들으면서, 이 축이 들으면서, 축은 뭐냐? 정이, 얘가 이 안으로, 축 속으로 정축, 이것만 떼보자는 거지. 이게 되면 이것은 백호대살입니다. 백호대살. 백호대살은 얘가 이 안으로 입고됩니다. 입고. 그러니까 뭐냐? 얘는 이미 이 안으로 죽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오니까 이 남자는 내 운에서, 이 운에서는 절대적으로 나에게 힘을 쓰는 남자가 못 된다. 영양가 있는 남자가 될 수가 없다. 내 삶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남자가 아니다. 이걸 이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결혼 상대자로서 어떤가, 결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분은 오히려 건강에 대한 문제도 이때는 안 좋을 것이다. 만약에 결혼을 만약에 다 재혼을 하셨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굉장히 악연이다 이렇게 봐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그분과의 인연은 아니지 않느냐, 이 대운에서만큼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딸이든지 아니면 본인이든지 여자 사주에서, 자기 사주에서 관을 찾아봐라. 관을 찾아서 그 관이 나에게 힘의 좋은 기운으로 들어와 있냐면 만나야 하는 거고, 그것이 없다, 약하다 그러면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 아픔을 주는 만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데 얘만 이렇게 들은 거냐, 얘가 다시 또 한번 축 치고 있는 거죠. 축미축을 때리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 한번 때리고 있는데 얘가 한번 늘 건드리고 있는데 얘가 들으면서 한번 더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구역정리가 금금금금 이렇게 금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구역정리를 하면 얘는 이미 죽은 거고 힘이 없는 거고 얘도 이미 힘이 없는 거고 얘 하나만 있는데 얘가 하나를 갖고 건드니까 얘는 그래도 버텼어요. 왜? 얘보다 얘가 더 강하니까. 근데 이놈이 들어오니까, 이놈이 들어와서 얘를 조지니까 이때는 2대1로 조지니까 얘는 항복 손댄다는 것이죠. 아하, 내가 54세에서 64세 사이는 남자 때문에
가슴앓이 소갈이를 본인이 많이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소갈이 하면서 본인 또한 뭐냐? 사주가 냉해진다. 냉해지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다. 뇌혈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러니까 간도 쫄아들고 뇌혈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혈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사주에서는 오히려 사랑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사랑을 하고 결혼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악재다.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게 어딨습니까? 제가 어찌 감히 사랑하지 말라 이야기 이렇게 할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줘야 한다. 여기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가 펄펄 살아서 좋아서 얘 이 강한 가려지동까지 있는 걸 조후를 해주고 균형을 이루지 않는데 얘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두들까고 여기서 두들까고 거기다가 얘는 이미 운에서 백고대살 입고돼서 들어오니 이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올리시면은 이분이 반드시 보시겠죠. 저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이런 만남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만남은 좀 참아내야 합니다. 그 누가 지금 누구와 만남이라도 죄송하지만 63세까지는 좀 버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4세부터 이민대원에 들어오면 얘가 살아요. 어떻게든 그래도 삽니다. 살게 될 때 이때 만남을 가져야 괜찮으니까 이때를 좀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해치고 상처받는 사랑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자년 신축년으로 넘어가자는 거에 대해 경자년과 신축년으로 갑니다. 이 두 애들 또 들어올 때 이 둘이 들어올 때 과연 정화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못 참겠다면 2년만큼이라도 참으십시오 하고 만남을 저는 오히려 갖지 않는 게 좋겠다. 2년 후에 이렇게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를 명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답변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상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분과의 만남을 현재 그분과의 만남 재혼이든지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만남은 저는 잠깐 거두시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봤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누구든지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 배우자를 상징해 줍니다. 사주를 볼 때 내가 언제 운이 들어오는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예를 들면 그 배필이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배필인가 이것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관이 들어와서 사주에서 짱짱하게 힘의 균형을 이룰 때 그 남자는 굉장히 좋은 남자다 이렇게 보고 그 시기에 결혼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 그러나 관이 약하거나 깨지거나 힘이 없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백고대살에 입고돼서 들어오는 만남은 그것은 바로 굉장히 아픔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줘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저는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그런 결혼 재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다시 분명히 밝힙니다. 이 사주에서는 신축 때문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잘못된 만남이다. 오히려 참고 견디셔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만남을 갖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